네, 안녕하세요. 라라코TV 인시입니다. 오늘은 새우왕을 세팅해 볼 거예요. 새우왕을 세팅하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죠. 하시는 분들마다 방법도 다르고, 또 고수분들께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부 다 고수는 아니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 하기 좋은 세팅,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세팅. 원래 새우왕을 세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새우를 기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새우를 세팅하는 방법 중에 AD24의 팬악, 토르말린 BC, 뭐 바터백, 그리고 클리어 슈퍼 이런 저면 첨가제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다섯 개다 하면 가격도 만만치 않고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이런 건 사용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오늘 세팅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는 딱두 가지예요. 켈란 파워샌드, 소일. 저는 아마조니아 2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수조의 크기는 45cm, 그리고 30cm, 그리고 높이 32cm 자반 수조예요. 이 자반 수조에 켈란 파워샌드 1.5리터를 먼저 바닥에 깔아줄게요. 깔아준 파워샌드를 골고루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면은 약간 좀 떨어뜨려 주세요. 옆면도 이렇게 좀 떨어뜨려 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파워샌드라는 소재에 보면 우리가 슈가톡, 그러니까 난을 키울 때 쓰는 난석이라고 하는 소재가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유리 옆면이나 전면에서 보이게 되면 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떨어뜨려 줄게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미 절반 정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 파워샌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파워샌드는 원래 수초용 비료예요. 그런데 이 켈란 파워샌드라고 하는 제품에는 이미 저면에 필요한, 바닥면에 필요한 박테리아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비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박테리아들이 바닥 저면들을 활성화시켜 줄수 있는 재료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슈가톡, 이런 난석들이 바닥재 안쪽에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통수성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바닥면이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바닥면에 물이 고이는 현상들을 예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일을 아까 저렇게 1cm 정도 밀어줬던 파워샌드 사이에 먼저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려주시면 아무래도 전면에서 소일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옆면에서 보게 되면 앞쪽은 3cm 정도, 그리고 뒤쪽은 5에서 6cm 정도로 점점 높아지게 뒤로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앞면의 높이와 뒷면의 높이가 같아 버리면 뒤쪽이 좀 꺼져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지만 이렇게 소일과 파워샌드 두 가지만으로 새우를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끝이 났어요. 이렇게 바닥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여과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등기구, 그리고 새우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놀이터들과 뭐 모스 같은 음성수초들을 세팅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새우를 키우는데 등이 꼭 필요하거나 안에 있는 놀이터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먼저 여과기를 준비해서 여과기로 물을 충분히 잡아준 후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여과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새우를 키우기 위한 가장 쉬운 세팅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축양장에 세 개의 동일한 수조를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거리식 여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미니 외부 여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펀지 여과기. 각자 좀 다른 여과기들을 사용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여과기는 지금 보고 계신 스펀지 여과기예요. 새우를 키울 때 우리나라에선 스펀지 여과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반드시 스펀지 여과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여왕을 각자
다른 여과기를 사용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도 스펀지 여과기를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물을 채워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물을 부어 주기 전에 우리가 깔았던 소일에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바닥 쪽에 펴 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물을 부어 주는데 이 물살 때문에 그래서 깔았던 소일이 파이면서 바닥에 깔린 파워샌드까지 드러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처음에는 물을 천천히 부어 주시고요, 바닥에는 꼭 이렇게 비닐을 깔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끝이 났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정말 이렇게만 하면 새우를 키울 수 있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새우 세팅을 하시는 많은 고수분들이 있지만 이제 새우 키우기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는 아직 고수가 아니잖아요. 고수분들의 좋은 노하우와 방법을 따라하기보다는 우선 이렇게 가장 심플한 세팅법을 통해서 새우를 먼저 길러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약 2주 정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2주 정도가 지나면 여과 사이클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니까 그때쯤 새우를 넣어주시면 큰 문제 없이 새우를 기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처음 2주가 지난 후에는 체리새우 같은 생잎과 새우들, 블루벨벳 새우나 노랭이 새우 이런 새우들을 먼저 길러보시고 그 새우들이 안전하게 잘 살아간다면 그때 CRS 같은 좀 더 고급 새우들을 길러보시는 게 좋아요. 2주 후에 물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수치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아질산염 테스트 시약을 가지고 측정하실 수 있어요. 2주 정도가 지난 후에 아질산염의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제로에 가깝다면 그 어항은 물이 잘 잡혀가고 있는 어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려면 이런 시약을 하나 더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뭐 한 2주, 3주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은 후에 새우를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렇게 모스볼이나 마리모, 음성수초들 이런 수조 내부를 감상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새우를 기르는 가장 심플한 세팅법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